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장에서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은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전투는 13절에서 21절에 기록된 사마리아에서, 두 번째 전투는 22절에서 30절에 기록된 아벡에서 발생한 전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람의 왕 베나닷이 아합을 위협하면서 조공을 요구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함께한 왕들의 수가 32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군의 숫자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대단한 병력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숫자가 13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나닷 왕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두 번에 걸쳐서 조공을 요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고대 근동에서는 봉신관계를 맺고자 할 때 흔히 제기되는 요구사항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왕족의 권리를 포기하고 속국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각인시켜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만 보더라도 베나닷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고 아합도 그의 요구에 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합은 그 앞에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이러한 아합의 반응에 베나닷은 더 과감하게 아합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베나닷은 13만 대군을 등에 업고 아합에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아합왕이 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약탈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나닷의 욕망은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이 커져만 갑니다. 여러분, 죄악의 무서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유혹으로 시작되지만 그 유혹과 타협하게 되면 마침내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말고 과감히 끊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합왕은 베나닷의 두 번째 요구까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전체를 마음대로 취하겠다라는 것은 아합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1장에 등장하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땅에 대한 권리는 왕도 함부로 양도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아합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혼자의 생각과 판단으로 문제를 대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주변의 도움을 청해서 협력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대답은 베나닷의 요구를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는 아주 강력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힘을 얻고 사신을 보냅니다. 두 번째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베나닷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는 베나닷은 다음과 같은 말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좀 어렵게 쓰여진 이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만약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그 손으로 사마리아에서 부서진 조각을 한 줌이라도 줍는다면 신들이 내게 천벌을 내리셔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합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갑옷을 입고 전쟁하러 나서는 사람이 마치 갑옷을 벗고 승전한 병사처럼 호언장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듣는 베나닷 왕은 화가 나서 공격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베나닷은 벌써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 명령만 내렸을 뿐 연회 자리는 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했던 왕들도 이미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오만에 빠져서 방심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찾아보아도 은혜로운 말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백성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엄청난 위기 속에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급한 순간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여호와 하나님의 부재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19장에서 하나님은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임명하셨고 오므리 왕조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람의 베나닷 왕도
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지금 현실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큰 그림을 결코 바라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아람의 베나닷 왕처럼 큰 군대와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문제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의 아합 왕처럼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자리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힘과 권력의 눈치 보는 아합 왕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지자를 죽이는 데 당당했던 아합이 오늘 본문에서는 쩔쩔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지만 정작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도 기근 앞에서도 전쟁 앞에서도 바알과 아세라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우상은 나무로 세워진 목상이나 돌로 깎은 석상이나 알 수 없는 글씨로 써놓은 부적처럼 무언가 보여지는 가시적인 형상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큰 만족과 평안을 주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흔들고 있는 우상인 것입니다. 아람의 왕은 수많은 군대와 말과 병거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가 원하는 것은 수많은 여인들과 은금과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나다에게는 힘과 능력과 물질이 왕이었습니다. 세상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권력이고 권세가 힘이며 지위가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 삶에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는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아는 인생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진정한 자녀의 삶의 고백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콰도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미국 침례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물질과 관계와 육신에 매여 있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매여 있는 인생,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당신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에 만족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이 말하는 힘과 권력과 물질이 여전히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대한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를 쓰는 아합왕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많은 것이 없고 없고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도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세상의 방법을 찾지 마시고 내 삶의 진정한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삶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선한 능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세상의 방법을 찾지 말고 내 삶의 진정한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예배자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